얘들아 일어날 시간이야. 꼬미랑 렌즈는 벌써 일어났네요. 렌즈, 아그 얘기 잘 잤어요. 아그 잘 잤어요. 선영 씨 말 끝에 아주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. 따뜻하게 잤어 렌즈. 아나 죽어 해야지. 죽어 오 죽어. 아이 꿀이 떨어져 우리. 아니 꿀이 떨어져. 아침 화장실 가자. 꼬미는 아침에 화장실 가기 전 꼭 하는 게 있대. 쭉쭉 스트레칭을 마치면 이번엔 요란하게 기지개 한 판. 아 몸매 관리하기 힘드네 진짜. 아. 개들이 막 잠에서 깬 이때가 선영 씨에게는 제일 바쁜 시간. 녀석들 자고 일어난 방 청소해야 하거든요. 아이고 청소하자. 물 털고 나가. 아 뭐가 왜 이렇게 밟았어? 엄소리 맘. 아 뭔지. 우프. 이불 털다 보면 저절로 아침 치조가 된답니다. 됐다. 그리고 있었어 웅룡이가. 가자. 아우. 엄마 언제나 고마워요. I love you. 청소가 슬슬 마무리되어가는 시간. 2층에 있던 렌즈가 살살 주위를 살핍니다. 뭔가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녀석의 목표물은 바로 현관문 옆에 놓인 슬리퍼 한 장.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듯 신나게 물고 갑니다. 엄마랑 보물찾기 놀이 해야지. 슬리퍼로도 모자라 이번엔 운동화까지 물고 가죠. 예예 예, 완전 상습범이네. 렌즈 어디 갔어? 어머 목소리다. 아직 완벽하게 못 숨겼는데 어떡하지? 이거 어디다 숨기지? 이거. 렌즈야 너 좀 조용히 좀 해봐. 아우 신나네 오늘 왜 이래? 안절부절 못하며 고민하다 들어간 곳은 현관 안 침대. 여기 숨긴 거 엄마한테 비밀이에요. 렌즈. 아 깜짝이야. 아유 역시 완전 범죄는 어려운가 봐. 목이 타는지 물도 벌컥벌컥. 그 와중에 운동화는 엉망진창.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엔 또 다른 슬리퍼 한 짝을 물고 갑니다. 바로 그때. 아까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? 아유 속이 에이 모르겠다. 증거만 남긴 채 현장 도주. 어디야? 아우 안 나왔네. 안 나왔네. 증거물 확보했으니 이제 범인 검거하러 가야죠. 일로 와 가자. 엄마랑 신발 찾자. 눈치는 있어서 순순히 따라 나섭니다. 신발 찾으러 가자. 신발 어디 있어요? 이 근처 어디 같은 것 같은데. 어디 있지? 기억날 것 같아? 왠지? 어느 쪽? 거기 그쪽이야. 어디 그쪽이야?
순식간에 현장 검증 분위기. 숨겨둔 신발 위치를 기억할까요? 그쪽이야. 렌지. 엄마 여기요 여기. 선생님, 아 거기 있다고. 엄마 알려주는 거야 거기 있다고. 응, 신발 여기 있다 버렸다고 알려주는 거야. 그 물어와야지. 응, 물어와야지 여기야. 어떡해. 이뻐. 아이 저 잘했죠. 다음에는 더 꽁꽁 숨길게요. 그날 오후 선영 씨네 집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. 펜션에 손님들이 오신 건가요? 오셨어요? 렌즈까지 나온 걸 보면 구면인 것 같죠? 오셨어요? 바리바리 선물까지 싸들고 오신 이분은 할아버지 보고 가 선물 갖고 오셨대. 응? 렌즈야, 할아버지 뭐 갖고 오셨나 보자. 와, 밥그릇대. 몇 개야 이게? 아이고. 오늘 직접 만들어서 이거 갖다 주시냐고 오셨거든요. 아, 이걸 직접 다 만드셨다고요? 아버님이 용접 기술자시래요. 아. 종종 이렇게 만들어 주신답니다. 네, 먼저 두 개 만들어 줬는데 얘도 새끼 낳기 전에. 근데 만들어 주면 애들이 막 금방 망가지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더 튼튼하게 만들어 오셨대요. 기룡, 기룡아. 가자 가자. 나는 안 들어가. 아빠는. 가자 가자. 장군아. 거리 두기 확실하신데요. 아빠 안 들어와? 안 들어가 안 들어. 왜 안 들어? 왜 안 들어? 이렇게 이쁜 애들이 있는데. 아니 싫어. 주세요.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누구보다 팔총사를 예뻐하신답니다. 딸에게 자식 같은 녀석들이니 손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. 그래도 저 선영 씨 고생하시는 거 보면 짠할 때도 있으실 텐데. 개인 시간을 잘 못 내고 그러는 게 안타깝죠. 쟤들한테 정성을 쏟으니까. 그래서 나도 더 자주 오게 돼요. 먹을 것 좀 사고 해가지고. 매실 이거 봐. 이게 뭐야? 대롱아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와 이게 뭐예요? 다쳐 다쳐. 우와. 밥그릇이 잘 맞을까요? 아이고 진짜. 안 들어가요. 큰일 났어. 사이즈를 잘못 잡고 오셨나. 아, 항상 2%가 조금씩 모자라. 아. 우리 밥그릇은 특대 사이즈라고요. 아빠 택도 없어. 택도 없어. 밥그릇 이거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나 이게. 그러면 그 사진은 잘못된 게. 이거 어떻게 걸쳐보려고 해도 안 돼. 안 맞아. 다시 만들어야겠네. 빠꾸. 빠꾸. 아, 납품이 안 되네. 빠꾸. 아이고 이거 어쩐대요. 또 만들어 봐봐야죠. 딸내미가 해달라니까 해야지. 있어. 역시 친정아버지예요. 아빠들은 딸 앞에서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. 딸 봐봐. 딸 봐봐. 다시 해줄 거야. 되게. 다시 해야지. 다시 만들어야지. 언제 만들어줘? 일주일 있다가. 알았어. 조금 더 넣고. 다음엔 저 엄청 좀 크게 좀 만들어주세요. 선영 씨 친정 아버지가 돌아간 그날 오후 육남매 엄마인 옥룡이에게 목줄을 메어줍니다. 옥룡이만 데리고 어디 좀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. 옥룡이의 남편 계룡이까지 데려갑니다. 오랜만에 부부 동반 외출. 가자. 용룡 부부 신이 났습니다. 오늘 더블 데이트 가는 거예요?